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정보보호 인증 도입 최적 가이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오셔티비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보호 인증을 도입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실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 정보보호 인증 표준을 구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부사장님이시자 클라우드 시큐리티 인스티튜트 원장이신 이근혁 박사님과 그리고 클라우드 시큐리티 총괄 보안 책임을 맡고 계신 고광석 이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또한 현역 ISO 심사팀장이시자 ISO 연수기관인 A30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철동 대표님을 깜짝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시큐리티 총괄 보안 책임을 맡고 있고 현재 ISMSP 인증 심사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는 고광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화의사를 10여 년 운영을 했었고, ISMS 인증심사팀장을 5년 수행하다가 민간의 정보보호 체계가 좀 궁금해서 올해 클라우드 시큐리티로 이전하게 된 이근혁 부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A30 연수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철동입니다. 제가 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영역 쪽에서는 ISMS-P, 또 ISO 27001 쪽에 인증 컨설팅, 또 인증 심사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기청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방문 컨설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노동부를 통해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고광석 이사님, 클라우드 시큐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오늘 웨비나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단연간 인증 심사 활동을 해왔던 심사원들을 주축으로 게임 플랫폼, 그리고 금융, 그리고 PG, 그리고 이커머스, 그리고 에듀케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구성이 된 컨설팅 회사고요. 현재는 국내 1,500 기업 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클라우드 정보보호 컨설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도에는 ISO 연수 기관으로서 이제 등록을 하고 ISO 심사원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까지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의 웨비나의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의 아젠다는 클라우드 정보보호 인증 준비 가이드, 그리고 이와 함께 ISO 27001, 27017, 27018 국제표준 인증에 대한 소개,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현재 이제 ISMSP 인증 심사가 끝났고요. ISO 27001, 27017, 27018에 대해서 인증을 도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된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세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경품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제출해 주신 10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5분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과 멀티 어댑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정보보호 인증 도입 최적 가이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이사님, 지난해부터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서비스를 구현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특히 서비스의 안정성을 신뢰에 대한 어떤 제3의 기관, 그러니까 국내의 경우는 국내 컴플라이언스 경우는 KISA, 그리고 국제 경우로는 ISO나 IS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포함한 정보보호 인증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클라우드 정보보호 인증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의 산업계의 형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불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선보이기 위해서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등을 활용해서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이 이미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보호의 안전성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클라우드 정보보호 인증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으로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 정보보호 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그 설명드릴 ISMSP에서의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정보 자산에 대한 관리, 계정 및 접근 통제, 그리고 패치 및 보안 설정에 대한 관리, 로그 기록 및 모니터링,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별 관리 포인트,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국내 컴플라이언스 기준인 ISMSP 인증에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ISMS와 PIMS라는 제도가 현재 이제 ISMSP 인증 제도를 합쳐지면서 새로운 인증 기준이 하나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2.10.2에 보면은 클라우드 보안이란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키사에서 얘기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가이드, 인증제도 가이드 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SLA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시에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서비스 그 사용하는 유형, SaaS, PaaS, IaaS 등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비인가 계정 관리, 접근 통제 등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 SLA상에서 명시한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표에서 보시면 커다랗게 IaaS, PaaS, SaaS로 해서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 활용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계약서 사항이라든지 SLA 상에 이런 부분들이 명문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위험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비스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이제 연속성, 그리고 법적 중거성, 보안성 측면에서 고려한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명시하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통제 정책의 예시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온프라미스에서 얘기되어지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에 도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안관리 관련 역할 및 책임을 규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설 네트워크 보안 구성 및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계정 및 권한에 대해서 관리, 최고 권한 관리자랑 그리고 분야별 관리자 등을 식별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들이 이제 접속을 할 때 강화된 인증수단, OTP 등을 활용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설정 기준을 마련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등록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문서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안 구성 및 설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 검토한 보고서들을 승인받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원격 접속에 대해서,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VPN이라든지 투팩터 인증 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관제 및 알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감사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위험평가가 수행돼야 된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호 대책에 대한 적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위험 평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보호대책 구분으로 이제 예시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권한 세분화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와 역할에 따라서 관리자의 권한을 최소화 부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관리자가 접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접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화된 인증수단, OTP라든지 보안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접속 구간에 대해서도 안전한 접속 구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암호화 또는 VPN을 활용해가지고 접속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로그에 대한 기록 및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를 세워서 각각에 대해서 접속 기록, 권한 설정 기록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설정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승인받지 않은 환경 설정 또는 보안 설정에 대한 변경을 적발할 수 있도록 알람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설정의 적절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통제, 그리고 인증 및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 암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비스 보안 관리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모두 필요한 보호 조치를 모두 적용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보안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살펴본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클라우드 보안 요구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클라우드 자산을 식별하고 잘 관리하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 계정 등에 대해서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쓰다 보면은 여러 개, SaaS, IaaS, PaaS 등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사용자의 계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 통제 방식을 어떻게 갖고 할 것인지, 기존의 IP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롤 베이스로 어떤 권한 및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구현 기반을 어떤 것으로 갖고 갈지, 버추얼 머신으로 내 서비스를 다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집합체인 컨테이너 베이스로 서비스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은 서버 인프라는 운영하지 않고 코드 레벨에서 서버리스로 할수 있는 부분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속, 사용자 권한 부여 등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고 모니터링 할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에 대한 도입 및 구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활용되던 보안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에 도입될 수 있는 솔루션도 있지만 대부분이 클라우드에 도입되기 힘든 솔루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해주는 또는 서드파티로 에코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의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도입 및 구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 정보 보호 인증을 위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것과 그리고 또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클라우드를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보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들한테 제가 컨설팅 나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몇 가지를 장표에 담아봤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프라는 특정하기 어렵다. 즉시적으로 생성되는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변성 때문에 실제로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정보자산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모호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 꼭 정보자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질문들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평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보자산 분류 기준에 의하면 이제 클라우드는 기존의 분류 방식과는 좀 차별화되기 때문에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런 한계점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방식을 그대로 클라우드에 적용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방식의 분류 방식을 좀 탈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픽스드냐 아니면 베리어블이냐라는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은 IP 베이스로 어떤 정해져 있는 IDC에 있는 정해져 있는 자산들을 관리하였다면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면은 정해지지 않은 자산들에 대한 물론 분류 기준이 있겠죠. 근데 여러 인스턴스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베리어블을 인정을 하고 서비스 단위로 그룹핑을 하고 태깅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기업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정보 자산의 관리일 것 같은데요. 저 이근혁 부사장님, 왜 정보 자산 관리가 중요한 건가요? 결국은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즉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자산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모든 그 인증 기준의 기본 요소들이기 때문에 정보보호에서는 어느 것 하나가 다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준 DB를 만들고 취약점을 찾고 위험평가를 해서 위험을 줄여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이 되는 정보자산 DB가 유지되고 관리되어지는 이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해서 기존의 정보자산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관련 자산도 식별되고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기업이 알아야 될 것들은 또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SaaS, IaaS, PaaS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사용자 계정을 등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접근 통제하는 부분들을 각각의 솔루션들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접근 통제를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How to control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결론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ID랑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 이에는 이제 증가되는 이제 보안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복잡도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인프라의 복잡도가 단순하고 보안 요구 사항이 적을 경우에는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해줬던 IAM을 통해서 사용자를 등록하고 거기에 있는 롤을 부여해서 그 권한을 통해서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SaaS 서비스와 PaaS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 관리하는 부분들이 각각 버든으로 다가오는데 여기는 이제 통합적으로 ID를 관리할 수 있는 IDAS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각각의 SaaS, PaaS, AS를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보안적인 계정과 접근 권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복잡한 인프라들과 거기에 대한 복잡한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CASB라는 솔루션을 도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패치와 컨피규레이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자물쇠가 있지만 빨간색의 자물쇠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잠궈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패치 매니지먼트와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런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영역으로 해서 CSP의 리스폰서빌리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물리 서버 그리고 풀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
통제 등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안 영역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모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커스터머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커스터머 사이드의 뭐 VM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구축되는 가상화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는 플랫폼들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다니는 커스터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고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치 베이스라인 그리고 시큐리티 컨피규레이션 베이스라인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하는 부분들이 꼭 수반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이제 보안 그 설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각각에 대해서 취약성을 등록을 하고 각 그 서비스 자산들, 인스턴스라고 얘기하는 서비스 자산들이 내재하고 있는 그 보안 설정 취약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통계치를 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시스템 구현이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 자산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정보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서비스 자산들이 갖고 있는 보안 설정에 대한 리스크 홀드를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리미데이션을 해나가는 부분들로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벤트 로깅이랑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보시면 많은 로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이는 저 빨간색의 뭐 에렉 익시트 캔슬 콜드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를 쓰다 보면 많은 그 정보 시스템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산이 특별하게 이제 온프레미스처럼 식별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벤트를 그룹핑을 하고 그리고 로깅을 한 곳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트리거링에 의한 알람에 대한 오토메이션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장애,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지빌리티를 확보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온프레미스보다 클라우드가 좀 강점인 부분들은 클라우드에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클라우드 서드파티 에코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뭐 스플렁크라든지 스모로직, 그리고 데이터독, 그리고 일라스틱 서치 등 뭐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운영하고 있는 인스턴스라든지 가상화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 트리거링을 하고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실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룰셋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표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로고를 모니터링 해야 되냐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은 키사가 권고하는 이제 로고 검토 기준 대상을 커다랗게 리눅스,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그 검토에 대한 로고 대상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생각보다 기업들이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에 클라우드 서비스별 관리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기서 클라우드 서비스별 관리 포인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IaaS, SaaS, PaaS에 관련된 관점이 아니라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클라우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발전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표를 마련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있다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이 VM으로 넘어갔었고요.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활발하게 그거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기업들은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을 활용하여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관리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장표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버추얼 머신 컨테이너 서버리스로 갔을 때 정보 자산 관리의 단위가 바뀌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VM 머신, 버추얼 머신에 대한 관리가 기본 단위가 될 것이었지만 이제 이게 컨테이너로 넘어가면서는 어플리케이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단위로 관리가 되어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서버리스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세분화한 펑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펑션에 대한 관리가 이제 정보자산 관리의 단위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부분도 버추얼 머신이었을 경우에는 머신 이미지와 그리고 버추얼 머신 OS 스토리지 뭐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컨테이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컨테이너 파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런타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서버리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관리되어야 될 어떤 물리적 아니면 논리적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가는 코드 베이스의 그런 관리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클라우드 사용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큐리티 포커스를 명확하게 인지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정보보호 인증 준비를 위해서 기업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기업들이 국제표준 인증 준비를 위해 알아야 할 ISO, IEC 국제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30의 한철동 대표님, ISO 인증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ISO 인증에 대해서 좀 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려면요. 인증은 표준에 관련된 인증이냐 아니면은 법률에 관련된 인증이냐, 즉 무엇을 준수하냐를 먼저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이 ISO 인증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장표에 보였을 때 인증 체계는 ISO 인증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IAF는 국제인정기관 협력기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163개 국가의 ISO 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각 국가는 정부 조직을 통해서 각 이해관계들로 엮여져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영역은 인증기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좌측 중간 부분 정도에 보시면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G30 인증기관에 예를 들면 제일 하위에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가 인증을 신청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인증기관은 정부로부터 사무 위임을 받고 있는 인정기관에 해당되는 IAS가 관련된 사무 업무들을 진행합니다.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는 인정기관으로는 한국인정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밑에 여러 개의 인증기관 중에 KFQ라고 하는 한국품질재단 또는 각 기업체 조직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표에서 살펴볼 내용은 마찬가지로 정부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그 사무위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부 쪽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방통위, 행안부 세 개의 정책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증기관을 승인을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서는 사무위임을 받아서 관련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증기관은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에 근거해서는 키사, 즉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보원, 금융보안원에서 현재 인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앞장에서 살펴봤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게 인정기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정부와 인증원 사이에 있는 인정기관이 현재 없는 형태고요. 대신 하위에 인증기관하고 회사, 즉 신청기관 사이에 심사기관이 존재합니다. 뭐 카이트, TTA 관련된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법률 인증이냐 또는 표준에 관련된 인증이냐에 따른 차이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표에서 표준에 관련된 인증은 국제표준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ISO 27001은 국내 KS 표준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서
ISO 27001, ISO 27001은 국가표준인 KS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S로 등록된 27001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만 이렇게 KS 인증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JS27001을 통해서 해외에서 받은 ISO 27001 인증에 대해서도 자국 내에서 동등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ISO 국제표준 인증 체계와 또 국내의 키사 보안 인증 체계가 같으면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SO 정보보호 인증의 종류와 그 핵심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ISO 특히 보안만 관련해서도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많은 ISO 인증 규격들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표준 규격에 대한 넘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독하기도 쉽지 않고 오늘 이 장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ISO 27002, 즉 이행에 관련된 통제 항목들, ISO 27002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보면 ISO 27001은 뒷장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PDCA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 개선을 위한 절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호 관리 체계, 또 관련된 액티비티, 또 어떤 점검들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통제 항목들은 ISO 27002, 27002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ISO 27002는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보호 수준에 관련된 통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추가적인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통제 항목들이 애드온 형태로 부과될 필요성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ISO 27009라고 하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하나를 두어서 앞으로 27002에 추가되는 모듈들, 즉 섹터 기반 인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섹터 기반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ISO 27009의 기준에 따라서 ISO 2701-7 또는 ISO 2701-8과 같은 섹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SO 27000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좌측 장표에 나와 있는 점선 안에 있는 것들은 ISO 27000 시리즈 안에 있는 정보보안 관련 내용입니다. 점선 밖에 있는 ISO 29100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정보 보안 측면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를 27018에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ISO는 크게 PDCA 모델을 통해서 작동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에 원 표시로 되어 있고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보면 플랜, 두, 체크, 액션에 따라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 반복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뒤에서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선행 조건과 후행 조건으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인증 표준, 즉 ISO 뭐 9001이 됐든 27001이 됐든 또는 ISMS-P가 됐든 간에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구 조건들이 나온다면 그 요구 기준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조직 내부에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계획에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ISMS라고 할 때 맨 마지막 이니셜인 S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그래서 시스템 단계를 우리가 플랜 단계로 볼 수 있고 플랜 단계에서는 제일 상위에 매뉴얼, 절차서, 서식과 양식 등을 통해서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이행활동, 즉 두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이행활동을 하고
이행한 내용이 당초 계약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내부 감사 활동들을 진행하고 내부 감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들이 시정 조치되기 위해서 경영 검토 회의를 하고 경영 검토 회의를 통해서 할당받은 자원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 조치하게 되는 활동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ISO 정보보호 인증 종류와 또 인증 프로세스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ISO 인증 획득을 위해 기업들이 준비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ISO 특히 27001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ISO 27002에 기반한 27001 통제항목들을 만족해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요소들이고요. 그 외에 조직 또는 기업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인증 활동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에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ISO 22301에 해당되는 BCMS 또는 QMS 또는 ITSM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 제도들이 있는데 ISO에서는 특별히 경영 시스템 군에 해당되는 지금 상표에서 보이는 다섯 가지 인증 제도들은 동일한 선상에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컬어서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고 하는 HLS 기반의 운영 체계들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은 향후에 ISO 인증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신규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ISO 국제표준 기업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인증 표준 중에서 ISMS와 BCMS에 대해 관심이 가지는데요. 두 인증을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표가 좀 비슷해 보이죠? 왼편, 오른편. 그래서 ISO에서 얘기하고 있는 27001 또는 ISMSP 인증 기준 2.10.2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기준에 대한 요건을 좀 살펴보면 서비스 연속성에 대한 요구 기준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속성과 관련해서는 IT 관점에서는 IT 재해복구 또는 모의훈련 업무 연속성과 관련해가지고 IT에 좀 집중된 제한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ISO 22301 규격에서는 ISMS라고 하는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광범위한 예를 들면은 재난, 화재 또는 수해를 입거나 지진 피해 등 또는 파업 등에 의해서 기업의 업무 연속성이 중단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일한 관점에서 27001과 같이 중요하다라고 취급을 해서 최근 들어서 BCMS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ISO 22301과 27001은 장표에서 보시는 목차와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하이 레벨 스트럭처 기반에 따라서 거의 동등한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플랜, 두, 체크, 액션 단계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다른데요. 관련해가지고는 기회가 되는 대로 BCMS 또는 BCP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장표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드렸던 IAEF라고 하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 우리나라에서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련된 기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O가 단순히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표준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법률과 표준에 따라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철동 대표님의 ISO 국제표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광석 이사님, 최근에 메가존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ISO 27001 그리고 27017, 27018과 또 ISMSP 컨설팅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정보보호 최적 가이드를 토대로 구현된 메가존, 메가존 클라우드의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그 기업의 성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메가존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의 기업 형태를 보면은
처음에 호스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업계에서 이제 가장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그 메가존의 뭐 디지털 에이전시,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 그룹,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의 이제 AWS 클라우드와 관련된 컨설팅, 임플리멘테이션, 서포트, 매니지먼트라는 이 범위로 인증 심사를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3년간 이렇게 이뤄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컨설팅을 했던 고객사이긴 합니다. 2011년도 11월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이르기까지 아주 기나긴 여정을 걸어왔는데요. 그 여정을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는 3개년 계획으로 메가존이라는 회사가 각각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가면서 3개년 계획으로 범위를 확정을 해서 인증을 따려고 했었고요. 첫 해년도 계획이 AWS 매니지드 서비스 인증 추진이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2017년도 12월에 인증 심사를 수행했고, 18년도 2월에 국내 최초 MSP 사업자 중에서는 최초로 ISM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7월 달에 메가존의 AWS 사업 부문이 굉장히 커지면서 괄목하는 성장을 이루면서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로 스핀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메가존 클라우드가 모두 ISMS 인증을 수행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일단은 8월 달에 ISO 27001 심사를 먼저 진행을 그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도 2018년도 11월에 메가존 클라우드가 ISO 27001 심사를 통과를 해서 동시에 인증을 획득했고, 그 이후에 2018년도 12월 달에 그 8월 달에 결정했던 ISMS 관련된 부분으로 메가존 클라우드 모두 인증 심사를 실시를 해서 각각 2019년도 2월, 4월 달에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 달에는 이에 더 발맞춰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ISO 27001, 27018 인증 심사를 또 동시에 진행을 해서 획득을 했고, 2019년도 현재는 ISMSP 인증 심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메가존과 메가존 클라우드의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CISO를 지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인증 심사를 받을 서비스 범위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선 정보 자산을 식별하고 거기에 있는 취약성들을 분석하고 위험 평가를 해서 보호 조치 계획을 수립했고,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매년 꾸준히 해옴으로써 ISO와 ISMS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형태로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설명을 들으니 메가존과 메가존 클라우드가 커다란 여정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년간의 계획 수립과 그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력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 개의 인증 유지도 벅찬 일인데, 역시 국내 클라우드를 선도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메가존과 메가존 클라우드가 국내 인증을 획득하기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은. 이전에 제가 ISMS 심사팀장을 메가존 나왔었고요. 밖에서 지켜봤으니 3년 동안. 그래서 메가존과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서 계속 고이사와 대표님들 고생하시는 분을 지켜봤었고요. 매년 목표를 갱신하면서도 또 실천하고 확대하는 모습이 상당히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이 메가존과 메가존 클라우드 또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얼마만큼 녹아서 그 부분이 또 얼마만큼 확인하고 발전하는 시간이냐를 지금 매우 중요하게 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 메가정보, 메가정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보보호 인증 업무에 전문가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메가존과 메가존 클라우드에 저는 ISO 27001 또 27017, 27018 이제 심사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좀 갖고 있는데요. 앞서 부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ISMS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구 증적들도 있을 거고 27001을 인증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적들 017, 018도 마찬가지겠죠. 또 매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부 심사 또 심사 받은 내용들에 대한 이행 증적들 여러 가지 해야 될 만한 일들이 인증이 벌써 한 서너 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증 증적들을 살펴볼 때 1년 내내 심사 준비만 해도 바쁘실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1년 내내 인증 심사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참 자랑스럽게 됐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러면 실제 메가존 클라우드가 이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렵게 그 양측 회사의 경영진을 설득해가지고 어렵게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뭐 기업의 아무래도 뭐 작은 내용이라도 비밀이니까 일단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경영진께 감사드리고요. 그 메가존과 메가존 클라우드의 노력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그 기업들이 당연히 수립해야 될 연간 정보보호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계획들을 경영진이 승인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연간 정보보호 활동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조직 안에 이제 그 실무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위원회 활동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진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겠지만 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점점 확대를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 기업에서 정보보호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은 인증 심사를 위해서 그 기간에 이제 잠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이제 1,000명이 가까이 돼가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그 신입이든 경영이든 새롭게 이제 메가존과 메가존 클라우드에 조인하는 사람들은 매번 그 모여가지고 집체 교육으로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부분, 회사가 지켜야 되는 부분, 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LMS를 통해 가지고 잘 직원들한테 독려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나 클라우드 기업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제 교육들 특히 클라우드 교육센터까지 같이 이번에 개소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 임직원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열어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게 보였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으로 전사 임직원 PC를 직접 진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반기별로 전사를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불시 사무 점검 등을 시행함으로써 좀 더 나은 보안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가존 지킴이라고 해서 PC를 점검할 수 있는 툴을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전사에 보급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단순히 PC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 이 회사가 지켜야 될 정보보호 정책, 지침 등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매월 수행하는 정보보호의 날에 퀴즈를 내가지고 풀게 하고 함으로써 이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대책 구현 부분에서는 이제 DOA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증 기준의 그런 의무사항 중에 하나긴 한데
DOA를 결정하고서 이를 이제 필수와 권고사항으로 나눠가지고 필수사항 이외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활동들에 대해서 체킹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각각 그런 R&R과 그리고 수행해야 될 역할, 일, 태스크들에 대해서 그 장표로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이제 침해 사고 대응 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단순히 그냥 도상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악성 코드 감염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악성 코드를 올린 건 아니지만 그 피싱을 유도해서 임직원들의 인식에 대한 재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수행을 했고요. 올해는 특별히 애플에 관련된 내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이제 매년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IT 재복구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보다는 손쉽게 그래도 이 활동을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고객 기업들에게도 이런 것들 전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이제 이번에는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미래에도 궁금해지는데요. 이근혁 부사장님, 향후 클라우드 시큐리티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앞으로 더 많은 클라우드 고객과 정부보 회사들을 통해서 그 여정을 걸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지역 사업인 ISMSP, ISO 27001, 27017, 27018, 인증 컨설팅을 비롯해서 정보 컨설팅 분야에서 클라우드 정보 보호 넘버원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설명드린 ISO 인증 심사원 연수기관과 자격을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획득해서 내년도에는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인스티튜트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가치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네,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여정도 메가존 클라우드만큼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근혁 부사장님과 고광석 이사님 그리고 한철동 대표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클라우드 이용 시 신규 시스템이 연동되게 되면 플로우가 추가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플로우 추가에 대응되는 방침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신규 시스템을 연동하게 되면은 그 범위에 따라서는 그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증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커다란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A라는 서비스에서 뭔가 덧붙여서 기능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서비스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그 경우는 이제 인증 범위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심사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범위가 추가되는 부분이라 신규로 다시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기존 서비스에서 플로우가 증가가 돼가지고 시스템이 연동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무리 없이 인증 심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버리스라는 개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서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서버리스라는 개념은 서버를 갖다 운영해 주는 부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될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 클라우드 어딘가에 있을 이 서버에 내가 그 일으키고 싶은 이벤트 코드를 펑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AWS 같은 경우에는 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올려서 그 코드를 갖다가 어딘가에 있을 클라우드 서비스 자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결과값을 응답받아서 보여주는 것들을 갖다 서버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멀티 클라우드 기반에서 클라우드 간의 보안 인증 및 호환성에 대한 SLA 표준과 국내 적용 사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간의 보안 인증 및 호환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클라우드 기업들은 국제 표준 인증은 다들 획득하고 있습니다. ISO 27001, 27017, 2708 이런 부분들은 획득이 되어 있고 각 서비스별로 서비스 SLA 표준이 이미 각 기업들의 홈페이지,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보안 인증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구사항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지금 대부분 뭐 AWS라든지 Azure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컴플라이언스 기준에서 특히나 금융권이라든지 이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만족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ISMS-P 의무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에는 ISMS, PIMS로 운영된 것 같은데 제도가 합쳐서 혼동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ISMS, PIMS 제도 이게 이제 합쳐진 게 ISMS-P인데요. 의무 대상 기준 같은 경우에는 ISMS-P와 ISMS는 동일합니다. PIMS 같은 경우는 의무 대상이 없었고요. ISMS-P에서 ISMS와 관련된 관리 과정과 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부분 80개 항목이 의무 대상으로 선정된 부분 그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인증 기준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개인정보 관리 과정과 개인정보 생명주기와 관련된 22개 항목이 이제 선택 항목으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개 통제 항목을 위탁하게 되면은 ISMS-P에서 ISMS 인증만 나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22개를 더한 102개의 통제 항목을 통과하게 되면은 ISMS-P라고 해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ISMS-P와 IS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앞서도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법률에 관련된,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인증이냐 아니면 표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인증이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 근본적인 뿌리는 국제 보안 표준과 관련돼서 동일한 맥을 하고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ISMS-P와 ISMS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ISO 27001 또 추가적으로 섹터 기반 인증이라고 해서 ISO 27017, 27018 이렇게 특화된 인증으로 분류되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클라우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클라우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현하는데 걸린 시간은 기업의 규모, 서비스의 복잡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현재 경영 출범년 약 2, 3개월 정도 컨설팅을 진행해야 되고요. 또한 ISMS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운영이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는 기업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 참여자 10분과 좋은 질문을 주신 5분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과 멀티 어댑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이근혁 부사장님, 고광석 이사님 그리고 한천정 대표님,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클라우드 ISMS와 ISO 인증 기관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 소망, 사항을 가지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마지막 장표에 보면은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프레미스와 약간 개념이 생소하게 다를 뿐이지 어렵게 다가가시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게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SO 27001 인증하고 ISMS-P 인증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표준 인증과 법률 인증이 서로 상호 보완제 역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OCERT가 마련한 클라우드 정보보호 인증 도입 최적 가이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OCERT 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